제가 아는 한 28년 동안 볼로냐 대학교 미술사학과에 동양인 박사과정이 한 명도 없었어요. 로베르토 바조랑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. 딱 들어갔는데 바조가 거실에서 다 이렇게 앉아서 헤이! 형, 그러면 볼로냐 대학교 가셔서 박사과정, 미술사 박사과정 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지 않았어요? 제가 아는 한 28년 동안 볼로냐 대학교 미술사학과에 동양인 박사과정이 한 명도 없었어요. 제가 첫 번째일 거예요, 아마. 진짜 어려워요. 유럽에서도 되게 유명한 대학교. 그런 궁금한 거, 박사과정 들어가셨는데 거의 유일한 외국인이, 뭐 유일한 동양인이셨는데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이탈리아 학생들이랑 관계라든지 뭐 친구 사귀는 거라든지 뭐 적응하는 거라든지.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딱 이 뭐는 어떻습니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인종차별을 하는 놈들도 있죠. 사실 예.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불쾌함을 표시하고 너 네가 지금 하는 게 인종차별이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. 그거를 제외하고 정말 내가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이탈리아 현지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호기심을 보이면 정말로 이탈리아 친구들만큼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들은 유럽 친구들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어렵다. 제가 딱 팁 두 개 드릴게요. 딱 만나서 음식 얘기, 축구 얘기, 끝납니다. 전에 알베가 네. 이탈리아에서는 기차를 타면 네. 모르는 사람들이랑 타는데 내릴 때는 네. 다 친해져 있다고. 아, 장난 아니에요. 밥도 먹었어요. 그쵸? 아, 진짜로 농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리는 도시가 같아. 그래서 막 이제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 막 하다가 도 내렸잖아요. 뭐 얘기가 안 끝났어. 내가 밥 사줄게. 가자. 같이 밥 먹고 났어요. 진짜로. 페루자에서 기숙사 생활하셨어요?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고정되어 있는 삶을 싫어해서 기숙사도 통금 있어서 혼자 살았는데 페루자에서는 그 원룸, 페루자 원룸은 괜찮았어요. 그거는 얼마였어요? 월세 같은 거? 여러분들 이탈리아 이렇게 자화처럼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위로 갈수록 비싸고 내려갈수록 싸요. 솔직히 예. 남부가 월등히 싸고 북부가 월등히 비싸요. 그 페루자는 딱 중간에 있어서 있는데도 페루자 정도면 조금 싼 편인데 그때 전기세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렌탈비만 300유로 줬어요. 그때 2007년, 2008년 40만 원 줬어. 한 달에 나쁘지 않네요. 그래도. 근데 볼로냐 가서는 원룸을 쓰려고 하니까 당장 두 배가 뛰어. 원룸 쓰려면 최소 650에서 700이에요. 보증금 그런 건 없어요? 있어요. 보증금이 두 달치를 먼저 내는 게 그게 보증금이에요. 그게 보증금. 이탈리아 학생들은 보통 이제 원룸 만약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레터. 일단 명 이제 그 저기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각자 방을 하나 쓰는 거예요. 방을 얻는 거는 쉬워요. 외국에 처음 나가서 방을 얻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. 어떻게 하셨어요? 왜냐면 이탈리아 학생들이 방법이 있는데 형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처음에 갈 때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탈리아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원어민 교수님이 소개를 해줘서 처음에는 쉽게 구했어.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쉐어 같은 거여서 나는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딱 최소 조건 3개월 살고 나와버렸어. 난 도저히 거기 못 살겠어서. 그래서 혼자 나왔는데 그 대학생들은 바켓가라 그러는데 이탈리아는 약간 그런 게 약간 아날로그한 게 약간 멋인 것 같아. 학교가 우리처럼 캠퍼스가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은 경영학부는 상암동에 있고 뭐 문학부는 망원동에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. 건물 하나에. 그러니까 딱 이제 들어갈 때 건물이니까 들어갈 때 입구에 바켓가라 그래서 우리 요즘 게시판 같은 건데 거기에 뭐 집 구함 아니면은 뭐 그 룸메이트 구함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만 따도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. 아무래도 사실은 학부 때는 쉐어링해서 같이 살아도 좋은데 공부 잘 안 돼요. 왜냐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랑 살아봤는데 절대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데 옆에 애들이 야야 FIFA 게임 한 판 할래? 절대 FIFA 안 하고 절대 또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친구면 자기 친구 데리고 뭐 더 들어. 그럼 박사 과정이면 그 월룸을 살아야 되고 학부면 그냥 쉐어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가장 그리우시는 게 아 두 개 있다. 야 재밌는 거야 이거.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. 이제 제가 유학 끝나고 들어온 지가 이제 한 3년 반, 4년쯤 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야, 너 이탈리아 뭐 그립지 않냐 뭐 되게 많이 받는 질문. 10년 계셨잖아요. 10년 있었죠.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으니까. 근데 진짜 이 질문 나오면 저는 생각도 안 하고 1번은 무조건 에스프레소예요.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일단 한국 것도 맛있지 않아요? 그래도? 이게
재수없다고 하셔도 괜찮은 어쩔 수 없는데 이탈리아 커피는 이탈리아에서 먹어야 돼요. 진짜 미술 좋아하시는 어떤 이게 어른들하고 2018년에 한 15명 정도 팀을 짜서 9박 10일 이탈리아 여행 갔었어요. 로마 공항 딱 내리자마자 내가 이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데 5분만 여기서 기다리시라 그래놓고 공항 카페 가고 커피부터 두 잔을 마셨어요. 커피가 일단 최고 그립고 두 번째가 뭐냐면 피자. 달라요. 어쩔 수가 없어. 진짜 이 두 가지는 현지가 아니면 절대로 낼 수 없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요 두 가지가 제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이탈리아 돌아가면 결론 한국 식혜랑 한국 김치 너무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식혜 만들어봐도 똑같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딱 그리운 건 딱 다른 거 없고 피자하고 에스프레소. 그리고 형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경험. 저도 이제 알베르토처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이탈리아 축구를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. 1994년에 그 월드컵을 이제 미국 월드컵이었는데 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월드컵 4강전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딱 하는데 이탈리아가 2대1로 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. 그때 역전골을 로베르토 바조라는 선수가 넣었어요. 말충머리. 네, 말충머리. 진짜 그 너무 멋있는 거야. 진짜 너무 멋있고 야 진짜 어떻게 축구 선수가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멋있고 그때 최고였어요. 그래서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 축구 기자였거든요. 나는 나중에 축구 기자가 되면 저 선수만큼은 저 선수 나라 말로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 이제 대학 갈 때도 뭐 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과를 선택을 했죠. 어쨌든 이제 가서 석박사를 하게 됐는데 제 석사 동기의 삼촌이 로베르토 바조랑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. 그래서 내 얘기를 했어. 같이 뭐 수업 끝나고 뭐 술 먹고 할 때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. 너 이탈리아 어떻게 왔냐 한국인이. 난 로베르토 바조 때문에 왔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고향에 갔는데 이 친구가 고향이 비첸자였던 거야. 얘기를 했는데 바조 내 동기 동창인데 이탈리아 사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이게 막 이벤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. 그러면 그 친구 만나게 해주면 완전 재밌겠다. 그래서 진짜로 토요일 날 학교 볼로냐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낮술 한잔 먹고 딱 집에 터덕터덕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. 딱 받았더니 너 지금부터 안 말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지금 어딘지 몰라도 무조건 빨리 볼로냐 역 가서 빠도바로 가는 기차를 타라. 왜? 일단 무조건 내 시키는 대로 해라. 그래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. 파도바 딱 가서 파도바 역에 딱 내렸는데 이 친구가 자기 삼촌이랑 차를 타고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. 따라와라. 그러더니 한참 갔어. 한 30~40분 갔나? 한 시간 정도 막 이상한 3km 올라가도 딱 올라가는데 가장 마지막 카페에 바에 들러갔고 너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더니 지금 내가 너를 로베르토 바조 집에 데려갈 거다.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뭐라고?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손이 진짜 발발발발 떨려. 정말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딱 마시고 진정 딱 하고 이제 딱 타고 올라갔는데 로베르토 바조 부인이 안드레이나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창이에요. 동창이랑 결혼했는데 딱 나오더니 맞아주시고 딱 들어갔는데 바조가 거실에서 다 이렇게 앉아 헤이 진짜 돌아버렸죠.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. 그러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어쩌다가 너는 이탈리아에 왔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당신 때문에 축구 기사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은 뭐 다른 전공을 하라 그랬는데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학교 선생만 안 듣고 해서 당신을 만나게 됐다 그랬더니 그때 바주가 딱 그랬어. 아 정말 잘했다고. 자기도 중학교 때 선생이 축구 그만두라 그랬는데 선생 말 안 듣고 했더니 반응도로 수상자가 됐다고. 그날 저녁에 같이 샴페인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왔던 게 제 인생의 경험이었어. 형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 주는 얘기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 시간 되시면 저 사실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이탈리아 가면 밀라노, 피렌체, 로마, 베네치아 거의 그밖에 못 가잖아요. 사실 잘 알지도 모르고 근데 형 아무래도 다른 도시 같이 또 얘기하면서 그 도시 미술 얘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기본 알지만 깊이 있게 모르고 그리고 사실 미술을 한국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.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형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조금 뭐 유학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 유학 꿈꾸시는 분들한테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?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나요? 원래 방송인 출신 아니고 직장인 출신